안녕하세요. 새벽 감상 인덕비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창 리덕스 영화를 보러 갔다 왔거든요. 이 영화는 이제 김한민 감독님께서 만든 영화인데요. 한산이 먼저 개봉됐었죠. 그래서 그 영화를 세 번이나 본 사람입니다. 저는 네.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. 이순신 장군님을요. 그래서 이번에 한산 리덕스 버전으로 새로 이제 편집한 영화를 보러 간 데서 예, 보러 갔습니다. 네, 정말 정말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. 일단 추가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. 그리고 서사가 조금 매끄럽게 연결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좋았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이제 주인공들 외에 다른 분들에게도 이름이 이제 자막 이름 자막이 붙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. 왜냐하면 역사는 그 혼자만의 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. 이순신 장군의 힘으로만 된게 아니라 그때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, 이름 없는 서민들까지 함께 전부 그 이뤄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임진왜란이 다행히도 우리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고요. 어쨌든 이제 영화를 보면서 참 다시 봤지만 스포일러가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앞에도 얘기했나?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보셨던 분들은 이제 뒤로 가게 해주시면 되고요. 일단 이제 쿠키 영상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이제 김한민 감독의 명랑 한산 노량 이렇게 3부작인데 그 노량의 3부작이 되는 쿠키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짧은 영상이라서 뭐 그렇게 와닿진 않는데 그래도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리덕스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저는 한산의 원래 버전이 더 좋거든요. 한산 극장판 버전이 훨씬 더 약간 멋지게 만들어졌다고 생각되고요. 리덕스 부분은 약간 서사, 그러니까 이야기가 매끄럽게 나갈 수 있도록 서사 부분을 조금 추가하신 것 같아요. 이순신의 이제 어머니 부분이라든지 또 준사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앞에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박해일님이 연기하는 목소리 부분이 많이 들어갔어요. 원래 한산 버전은 박해일님이 눈빛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잖아요. 말보다는 대화나 이런 것보다는 눈빛 연기가 참 인상적이었다,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리덕스 부분에서는 대화 장면들이 조금 많이 추가가 돼요. 그래서 또 박해일님의 멋진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. 노량도 너무나 기대되고요.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요. 어쨌든 그 이번에 한산 리덕스 너무 좋고 이게 좀더 오래 걸려 있었으면 좋겠다.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제 돈으로 내산으로 영화를 봤기 때문에 뭐 어디 후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. 네. 하여튼 역사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역사 영화가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사극 쪽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어쨌든 영화 역사의 발전이 잘 돼서 극장가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후기는 예, 이렇습니다. 너무 좋고 추천해 드리고 싶고 재밌었다고 돈이 아깝지는 않았다. 이렇게 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. 저는 나중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다뤄볼까 합니다. 네. 기대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